수소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로 인해서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Fe3C가 이것이 강입니다. 그죠? 수소하고 만나게 되면 Fe가 우리가 3몰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더하기 CH4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소의 몰 수는 2몰이 되겠죠. 자, 수소 이게 강입니다. 강. 그죠? 강. 이게 우리가 수소가 되겠죠. 그죠? 수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강에 붙어 있는 탄소가 이렇게 떨어져 나옴으로 해서 이 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취성, 강철이 우리가 부서지는 성질, 깨지는 성질,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수소는 고온 고압하에서 철과 화합하여 이것이 수소 취성의 원인이 된다. 자, 어떠한 반응이 나오면 전부 고온 고압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른 문제에서도 말입니다. 그죠? 고온 고압 하에서 일어난다. 모든 현상은. 예, 그래서 47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죠? 도시가스 지하 매설에 사용이 되는 배관으로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외운다 했습니까? 분말. 그죠?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관관이다. 분말 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관관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폴리에틸렌 피복 관관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스용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 관. 이렇게 요 세 가지가 도시가스 지하 매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배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요 세 가지가 지하 매설, 도시가스 지하 매설에 사용하고 있는 배관의 배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 1리터가 기화되어 있을 때 그 부피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산소의 액 비중은 우리가 찾아보니까 1.14가 나온다. 그 다음에 질소의 액 비중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0.808이다. 그죠? 0.808. 그 다음에 헬륨의 액 비중은 0.125가 되겠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1.031이 되겠다. 이렇게 액 비중을 알아야만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리터가 기화되었을 때 그 부피가 가장 큰 것은 얼마가 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1리터, 그죠? 곱하기 액 비중은 1.14 단위는 킬로그램 퍼 리터. 이꼴은 얼마가 되는가? X 세제곱미터가 되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약분돼서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프로판 산소 32kg은 얼마가 되는가? 22.4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X를 곱하게 되면 이 X 값은 얼마가 나오는가? 0.798이 나옵니다. 0.798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께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죠? 1리터 곱하기 1.14. 그죠? 이꼴은 Y라고 하겠습니다. Y 세제곱미터. 질소는 28 킬로그램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22.4가 되겠다. 22.4. 자, 요렇게 곱하면 이 y 값은 얼마 나오는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이 y 값은 얼마 나오는가 하면 0.646이 나옵니다. 0.646. 단위는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1리터 곱하기 그다음에 1.14가 아니라 그죠? 여기서는 0.08 그죠? 0.08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1리터 곱하기 0.12요. 0.12요.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X다시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X다시. 그러면은 헬륨은 4g이죠. 그죠? 수헬. 그죠? 4g. 4kg 이거는 22.4가 되겠다.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면 이 X다시 값이 우리가 얼마 나오는가? 0.7이 나옵니다. 이거는 0.7.
0.7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 1리터 곱하기 뭡니까? 1.031이 되겠다. 이 꼴은 y 다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44kg은 우리가 얼마가 되는가? 22.4가 되겠다. 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y 다시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0.525가 나옵니다. 0.525. 직접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부피가 가장 큰 것은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산소. 자, 이러한 문제는 뭐라고 보셔야 되겠습니까? 초저온 액화가스 중에서 1리터가 기화되었을 때 부피가 가장 큰 것은 맞추어 낼 수 없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행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게 액 비중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소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